진동은 느끼지 않는가 봐요. 네, 진동이 없는 무반동망치고요. 앞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신 타입이시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. 또 이런 것도 크기별로 있겠네요. 예, 지금 보시는 제품은 단일 사이즈지만 다른 무반동 망치 같은 경우는 나무 손잡이, 뭐 스틸 손잡이, 그리고 형광색 몸체를 가진 망치들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 인서트라고 하는 부분을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. 지금 보이시는 거는 조립식 망치라고 하는 특허가 걸려있는 제품이신데요. 원하시는 인서트 종류를 따라서 교체도한테 맞게 교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망치로 두 가지 망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교체한다는 거는 이 헤드 이 부분 교체하고 이 자루와 이것도 교체되는 건가요? 예, 제가 지금 교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육각 렌치 같은 거를 들고 그 부분을 손쉽게 해체를 하신 다음에 뽑으시게 되면 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이것도 교체할 때 이렇게 풀어서 예. 교체하면 되겠네요. 혹시라도 나무 손잡이가 망가진다거나 인서트가 다 되었을 때는 예. 새로운 인서트를 이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. 간단하게 놓으시고 방금 전과 똑같이 잠가주시고 방금 전에 담으신 다음에 잠가주시기만 하면 쉽게 조립이 어려우셨나요? 그렇죠. 요 타입 같은 경우는 반동이 있는 일반 망치. 아, 일반 망치. 네, 일반 망치지만 요 보이시는 요 두 가지 인서트 같은 경우는 예. 고무 인서트고요. 예. 특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물질들도 남기지 않고 예, 기스라든지 아니면 이 파란색 잔여물이 남지 않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것도 이제 파운드별로 또 다르겠네요. 네, 이것도 사이즈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굉장히 큰 해머까지도. 해머까지. 네.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이런 망치도 그 사이즈별로. 네, 이 사이즈부터 되게 작은 20파이부터 80파이까지 그리고 해머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요. 단 요 사이즈만 요 제품만 원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한 가지밖에 없는가 봐요. 예, 맞습니다. 이번 사이즈가 이제 하나입니다. 이런 거는 뭐 이제 펀치라고 해서 정처럼 쓸 수도 있고요. 정처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손으로 직접 때리셔야 되는 상황 네,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깊은 공간인데 망치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을 때 대고 치실 수도 있으시다. 그렇군요. 이거는 뚝돌 망치 같나?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저희 망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. 네, 사용하는 망치가 대부분이고요. 이거는 반대로 공예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무 슬리브가 안쪽까지 타고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쇠 망치보다 한 70% 정도의 경감된 반동력을 가지고 있고요. 이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반동이 있지만 다른 망치에 비해서 훨씬 더 반동이 적습니다. 그럼 이게 홀더라는 제품인가요? 할더라고 합니다. 할더. 네.